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간의 주고받았던 카카오 내용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사적으로 이 내용을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또 적번하고 그리고 선물까지 주고 몰래 카메라를 장착해서 안에 내부까지 촬영을 했다. 그래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이 건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3의 장소에서 검찰에 소환돼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동안 이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자, 2022년도에 주로 미국에 있을 때, 자, 이 김건희 여사와 이 최재형 목사 간에 주고받았는데, 여기에는 앞서 제가 보도를 해드린 것처럼, 자, 이 이재명 측에서 김정숙의 옷값 논란을, 그걸 뭐, 이 작업을 했다 하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조국의 부인 정경심을 자, 구속한 것도 문재인 쪽에 이렇게 작업이다. 이렇게 문재인이 조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 이, 그 당시에, 그 법무부 장관으로 요심을 냈고, 그 법무부 장관이 가는 과정에서 뭐 지지자들이 반응이 있었고 열광적으로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자 조국 사태가 커지니까 빨리 사퇴하라고 하는 거 안 하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조국을 정경심을 구속시키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폭로가 되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주 충성을 보였다. 그 밑에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그 수뇌부가 다 문재인 쪽과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유시민이 노무현에게 아주 서운하게 해서 돌아갔다. 자, 이 노무현 사태를 가장 많이 이용했던 사람이 바로 유시민이었다. 조국 사태도 그 이용하려고 했다. 자, 유시민이 그때 대권에 욕심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전에 우리가 알았던 거와는 다른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께 전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2022년 2월 21일 날 새벽에 온 카카오톡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얀색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글입니다. 유시민이 사실 자신이 대권욕이 있어서 서초동 촛불을 키운 거죠. 조국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시민은 굉장한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다. 지금 이 강남에 아파트가 있죠. 자, 노무현이 유시민에게 아주 서운하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자, 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아주 서운하게 돌아가는데, 그런데 유시민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노무현을 이용만 했지 그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카톡에 보면 다들 노무현을 이용만 했지 그 정신을 제대로 계승한 정치는 없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최재형 목수가 그러게요, 사실 문통도 문재인도 당시 노무현 사망에 대한 비밀을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문재인이가 노무현에 대한 사망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요, 전 노무현에 대한 그리움이 많아요. 자, 자, 그래서 노통 사망에 대한 비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비밀. 자, 그런데 이 김건희에서도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진 거 외에 그동안 숨겨진 게 뭐 많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이 사망 사건도 이번 카톡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로 조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왜 그 부엉이 바위 올라갔는가. 자, 부부싸움을 했다고 했는데 맞는가. 자, 그런데 그때 이거 둘러메고 간 사람은 누구였는가, 노무현을. 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남고 있는데 비밀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다들 노무현 파리를 많이 해서 저희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해요,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파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노무현 장사 1등이 이재명, 1등이 이재명, 노무현 장사 1등 한 사람이 노무현 장사를 할 때는 이재명이다. 그 지금 이재명이 노무현을 많이 이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오히려 저희 남편이 2011년에 봉하마을 권여사 만나 왔다. 그리고 변호인 영화 보고 얼마나 울던지, 변호인 영화 보고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검사 시절에 울었다고 합니다. 같이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노통의 연설을 외울 정도로, 노통의 연설을 외울 정도로 털어놓아요.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의 핵심 추종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셨군요 하고 최재형이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3월 7일, 자, 대선을 이틀 앞둔 날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자, 우리 조카가 문재인이 찍고 홍준표를 찍어서 저 어린 조카와 의절까지 했어요. 이렇게 된다. 홍준표를 찍은데, 자, 문재인 안 찍고 홍준표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하고 의지를 했다. 용돈도 펑펑 주다가 딱 끊었죠. 그런 저였습니다. 아, 그런 내용이 참 좋군요. 여기 최재형은 그런 내용이 참 좋군요. 맞장구 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노무현을 진심 좋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문재인을 좋아하고 믿은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의 톡입니다. 자, 그래서 윤 후보가 싹 다 봐주는데 보안을 유지 당부하고 있습니다. 봉화 마을까지 가서 권 여사 직접 만나고 너무 마음 아파 왔어요. 당연하죠. 저 사위부는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자, 곽상은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금 줄 서 있다는 거죠. 자. 얼마 전인데 그 사이 기사는 읽으셨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읽으셨죠?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지가 뭘 안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곽상은에 대해서는 자기 것이 없고 누군가에게 기생하면서 살면 저렇게 되는 거죠. 곽상은이 누군가에 기생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진보들도 싫어해요.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최재형이 앞으로 영부인이 근무하는 제1부속실은 어린이들과 미혼모, 홀부모 아이들, 그리고 고아들, 또 고아원에서 퇴소하면 오갈 데 없는 청소년들, 또 성소수자들, 쪽방촌, 뭐 빈민가 등등 해서 이런 사람들 집중적으로 뭐 잘 케어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형의 말입니다. 자, 이날의 대화 캡처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유시민이가 뭔가 이용했다. 조국 사태를 이용해 가지고 대권의 꿈이 많았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노무현도 유시민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돌아갔다. 그럼 뭔가 노무현도 유시민에 대해서는 너는 정치하지 말아라, 당신은 정치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나중에 보면은 유시민이 노무현 때 뭐 보사부 장관도 했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스스박이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이 곽상은은 민주당의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오마이뉴스의 그 부속 추가된 기사입니다. 2022년 2월 중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 보복을 기억한다. 윤석열은 그 정치 보복의 선두에서 우리 가족을 샅샅이 수사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 노무현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인 노정현을 윤 후보가 검사 시절 기소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치 보복이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 김건희 여사는 최재형에게 오히려 윤 후보가 싹 다 봐줬다, 보안 유지 이렇게 보안이라고 하는 말하는 상황에 대해서 자 듣고 있습니다. 자, 객관적인 사실만 추려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1과장이었대. 그때 노정현 씨 2012년도입니다. 왜곡한 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노 씨가 미국 뉴저지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약 13억 원을 외화로 밀반출해서 왜곡한 거래법 위반 혐의로 받습니다. 2013년 3월 달에 노정현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수사 당시에 권양숙은 대검 중수부의 딸의 미국 부동산 매입 자금 13억 원은 내가 준 돈이다 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게 됐습니다. 자, 유시민은 김건희 여사의 카톡 발언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이 오마이뉴스가 물으니까 말 같지 않는 말에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같지 않는 말. 자, 이것도 앞으로 수사를 해보고 관계자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면 누가 말 같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지. 자, 이걸 보면 유시민의 두 얼굴이 나타나지 않을까. 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정말 정치판은 자, 권력이 무상하고 그리고 그 무상한 권력이 서로 충돌하고 그런 가운데 배신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횡횡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이제 수차례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수 우파 원대 정통 보수 우파 진영에서 정권을 잡았더라면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구속 적폐 몰이
그리고 이 보수 괴멸 이런 거에 대해서 쫙 수사하는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지고 정권 초기부터 MBC, KBS 등에 관해서 방송 정상화부터 하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시작될 텐데, 그러니까 이 문재인과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 서로가 밑에부터 뿌리가 같이 있고, 그러다 보니 검찰들도 한동훈 등등에서 이원석 같은 뿌리다 보니까 수사를 안 한다 하는 그게 다 맞아 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검찰이 바뀌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올라갔고 그래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부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지금 주도하고 있고 김명수도 소환조사를 해서 다시 지금 집권 2년차 지금 당의 대표가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자 앞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기대를 걸고 자 그래서 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자 이 친 문재인 쪽에서 성장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빠른 자세 변환, 태세 전환 이것이 필요하다. 자,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우파 정당 또는 정부가 굉장히 취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